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초구가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드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노트북 화면 속 드론을 날립니다. 상하, 좌우, 조종기 스틱을 움직이며 작동법을 익힙니다. 실제 드론을 조종하기에 앞서 작동법 원리를 배우는 모의비행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강당에 모인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드론을 띄웁니다. 하늘로 솟고 옆으로 날고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드론. 처음엔 어려웠지만 계속된 시도 끝에 목표 지점에 착륙하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미션도 능숙하게 해냅니다. 배우고 난 후에 날리니까 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초구 찾아가는 드론 교육은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매년 대상이 늘어 올해는 11개 학교에서 모두 20차례 교육이 이뤄집니다. 드론 정의, 그다음에 드론의 원리, 그다음에 이제 드론 조작하는 방법들 위주로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찾아가는 드론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단한 이론 교육과 비행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IT 분야에 많은 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은 미래 기술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론. 서초구는 축구 드론과 명령어를 작성해 코딩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코딩 드론 수업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